어쩐지 쉽더라고. 너가 살았던 도시들 가봤어. 책상 정리 좀 할걸. 미련보단 귀찮아서라고. 개판되지 마치 아이폰 화면. Demons are dancing in living room. 우리 거기 벽난로에서 타버릴까 pretty good. 그렇게 거 문제가 돼서 쌓인다면 아마도 이 굴뚝으론 더 이상 오지 않겠지 Santa Claus. 맞아 우린 그럴만했어. 아니 그럴만해지 니 앞일 술이 닦겠어. 뭐 넘길 것들을 밀어 넣다 몰래 가글을 했어. 그렇다고 이제 와서 너를 찾는 것도 아냐. 그 전화 갔던 카페가 생각이 나는 정도. 너 마시던 커피가 넘써서 거기에 물을 더 들이부었어. 그걸 마신 넌 이게 커피냐 물었고 난 하려던 대답을 못 줄였어. 너는 마치 꽃, 너가 가진 것, 너의 향기, 너의 꿀도, 너의 색과 가시도 전부 다 꺾어버렸어도 너는 역시 꽃. 당연히 너가 가진 벌은 아마 내가 받는 벌. 흔들리고 어지러워 울린 내 귀에서 넌 여전히 넌 밝고 저먼 아지랑이 위에 수영. 머리 아파 피했어, 머리 아파 피했어. 깨진 컵 흘려버린 물은 증발의 고개. 이제서 비 내려 넌 아직 인리그 보도 블럭거리에 난 또 뻔한 거기 클럭거리에. 나름 나쁘지 않아 위협과 함께 뱉어낸 순수함은 아직까진 돈 따위로 블러 처리돼. 난 나를 이해 못하는 것도 이해했잖아. 근데 너는 그 감정조차 이해를 못하잖아. 이해 바라는 게 이기적이라. 괜히 기적이라 말하는 게 정말로 이기적인 거잖아. 그냥 불장난을 하자. 그리고 흔적도 없을 만큼 활활 터져. 불장난을 하자. 불장난을 했나 타네 활활. 관계가 됐어.